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최근에 엔터주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SM 엔터에 대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목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엔터사들도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주들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 지분 이슈 관련하면서 하이브와 어쨌든 이 카카오 쪽의 양측에서 이제 매수하는 그런 공개 매수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손 닿을 수 없는 부분까지 올라갔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이 급등을 했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SM이 한 2% 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 오늘 뭐 빅4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에 속해 있는 하이브 정도만 약간 플러스로 좀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에 속해 있는 뭐 SM, 그다음에 YG 엔터, 그다음에 JYP 엔터. 오늘은 물론 1% 가깝게 지금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전망치가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소폭 떨어지는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서 하이브는 제외하고 JYP 엔터나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도 전망치가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 대비해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진 생각. 이렇게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 트와이스의 앨범 선 주문량이 170만 장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좀 어떻게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면서 이거를 통한 앨범 판매, 그 다음에 공연 수익의 대부분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실적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은 빠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8만 원을 넘어가면서 신고가가 어쨌든 나오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만큼 올라가지 못하긴 했었지만 최근 어쨌든 이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JYP 엔터만큼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하이브와 SM을 제외하고 JYP 엔터나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포트에 담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JYP 엔터나 YG 엔터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지금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의 먹거리로 아무래도 이 로봇 시장을 점친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로봇 이슈 좀 다뤄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저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몇몇 종목이 강했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었고, 그 이유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감속기 분야 코스닥 상장사 인수 검토 소식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뭐 SPG나 이제 SBB 테크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근데 이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품입니다. 이제 로봇에서 원가 비중이 한 20에서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어제 오늘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로봇 관련된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죠. 현대차 그룹이 올해 의료용 로봇 X부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은 작년에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굉장히 로봇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오히려 최근에는 삼성전자랑 LG전자 쪽에 로봇 관련된 소식이 좀 많이 좀 이어졌었었죠. 그래서 3월 초에 삼성전자에서 그 보핏이라고 이제 상표 출원을 했는데, 이번 주 어젠가 그저께 또 LG전자에서는 튀봇이라는 이제 상표 출원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로봇 쪽에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삼성전자랑 LG전자 쪽에 관련된 소식만 좀 이어졌었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올해 1월 달에 인수를 했고, LG전자는 로보스타를 과거에 또 인수했고, 그러면은 진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현대차가 로봇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는 현대차에도 뭔가 좀 뭐 인수하거나 좀 관련된 소식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제 현대차 쪽에서 좀 소식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일정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로봇주가 상승했었던 이유가 이제 향후에 뭐 첨단 로봇 뭐 혁신 관련된 이제 발표를 할 거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했었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4월 달에 이제 가칭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4월에도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시장 현황 지금 살펴봤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명신산업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이후에 어쨌든 주가가 좀 시장도 빠지면서 같이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약간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주요 고객사인 이제 현대차, 기아가 있는데 현대차, 기아가 지난해부터 어쨌든 생산이 회복이 되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공장 납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이 565억 정도 나왔는데 2021년 대비해서 지난해에는 약 125% 가깝게 증가한 1270억 정도를 달성했고 이런 성장성은 올해에도 지속될 거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에는 연초부터 이제 해상 운임비가 안정적으로 지금 어쨌든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지난해보다 어쨌든 더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초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연초에 1월 3일에 장중 저점이 14,900원을 찍고 그 이후로는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약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추세가 거의 돌아서는 전환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도 전일에는 어쨌든 기간 매도가 나오긴 했었지만 1월 중순 이후로 정확하게는 1월 10일 이후로 외국인들과 기관이 누적 순매수량이 각각 95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향후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가는 2만 원, 단기 목표가는 2만 4천 원, 손절가는 18,000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명신산업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이 정상화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저는 어제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던 섹터 중 이제 원전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꼽아봤는데 아무래도 갭상승이 나와서 좀 상승해서 가격 전략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전 기술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한전 기술이 한 7만 3천 원 수준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 풍부한 원전 설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제 고급 기술 인력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원전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수원이 그 폴란드 전력공사 등 협력해서 제3호 원전 설립과 관련된 계약 서명식을 어제 가졌다는 소식으로 좀 상대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좀 상승했었는데 그 한수원이 작년 또 12월에도 원전 3기 추가 건설 타진 중인 체코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고요. 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말에 튀르키예 원전 추가 4기 건설 추진 예비 제안서를 또 전달을 했었고 또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사우디와도 이제 원전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참 원전 관련주 매매하기 상당히 힘들죠. 뭐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잠깐 급등했다가 또 뭐 하락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상반기보다는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계속 좀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뭐 매수가를 뭐 7만 원 이하로 말씀을 이제 드렸었었는데 좀 올라서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매물대를 살펴보면은 한 7만 2천 원대에 좀 매물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만 2천 원대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매물대에서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하면 뭐 1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정도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높은 가격인 7만 9천 원에서 8만 원까지도 좀 목표가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러니까 아니고 좀 이렇게 한 2, 3개월부터의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좀 매수를 해 왔었죠. 그래서 주가는 좀 횡보성 흐름을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해 왔었던 측면에서 좀 고른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좀 갭상승 나왔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하다는 것에 좀 초점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한전 기술. 오늘 갭상승이 나왔지만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